팝콘 잊지 말고 네, 또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팝콘 맛도 궁금하시죠? 네,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팝콘은 저희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네, 이제는 팝콘까지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조인성 씨는 미스팀과 촬영 끝나고 헤어짐이 정말 많이 아쉬우셨다고요. 요즘에도 혹시 미스팀과 좀 자주 만나시는지도 궁금하고 촬영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얼마 전에도 민시 양과 함께 김혜수 선배님, 염정원 선배님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고 그날 재밌게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. 촬영 현장에서 김혜수 선배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그 두 선배님들을 더 많이 그리워하고 또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네, 기억나네요. 네, 그래서 시상식 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해주시는 모습.